힐링캠프 시청률이 소폭 상승했습니다. 시청률 조사에서 닐슨 코리아에 따르면 12일 방송된 SBS 힐링캠프 기쁘지 아니한가는 전국 기준 시청률 7.4%를 기록했는데요. 이는 5일 방송분 시청률 5.5%에 비해 1.9%포인트 상승한 수치로 이날 방송에선 김광규가 출연해 파란만장한 인생 스토리를 전했습니다. 특히 마지막 방송에 나선 MC 한희진은 울먹이면서 많이 부족했는데 너무 큰 사랑을 주셔서 감사하다며 항상 힐링의 에너지를 전하는 사람이 되도록 하겠다고 눈물의 하차 소감을 밝혀 눈길을 끌었는데요. 현재 한혜진은 남편 기성용 선수가 있는 영국으로 떠난 상태로 성유리가 새 MC로 합류했습니다. 한편 동시간대 방송된 KBS ETV 안녕하세요는 10.7%, MBC 다큐 스페셜 동물원이 살아있다 2는 4.6%를 기록했습니다.